아무리 좋은 얘기도요, 황금률도 황금률 따릅시다 하면은 또 이스라엘 문화를 따르자 이렇게 간다니까요. 이게 애고의 아주 통병입니다. 아주. 예, 아주 공통된 어떤 증상들이에요.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서 앞으로 전 인류한테 또 그런 걸 강요해도 안 되잖아요. 앞으로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철학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를 강요하면 안 돼요. 우리가 당해서 싫듯이 우리가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보편적 문화를 제시하더라도요. 전 인류가 따를 수 있는 다른 어느 민족,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도 따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. 이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배려가 오히려 독이 돼요. 우리 것만 따르면 살아요 하고 들어가면요. 괜히 오만한 게 다 들어간다고. 한류라고 해가지고 막 온갖 잡스러운 게 다 들어가서 다른 괜히 우리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그 정신사납게 할 일이 있나요? 그래서 다른 나라에 뭔가 자명한 걸 우리가 베푸는 것도 자명한 걸 보시하는 것도 큰 보살도다 하는 생각. 그러니까 엄선해서 내놔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 인류의 모든 철학을 연구하고 결론으로 결국 홍익인간 잘하자. 내가 받기 싫은 것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거는 남한테 해줍시다. 요거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. 이거를 더 오래 연구하고 정밀하게 삶을 통해 우리가 분석했다, 성찰했다 하는 그 결과물만 공유하면 돼요. 그럼 앞으로 전 세계의 원형 문화의 원형을 제시하는 그 민족이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나라가. 지금 이런 거 연구하는 데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. 여기서 지금 연구해서 답을 내면 전 세계인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. 그 한국에서 제시한 저건 따르기가 쉽다. 그 문화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고 전 인류를 위한 가르침이 분명하다. 그러면 이 상품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냥 퍼집니다. 이거는 자기 나라만 좋은 거다 안 퍼져요. 제가 볼 때 중국이나 일본 문화가 되게 대단한데요. 우리나라 문화가 더 자극적인 이유가요. 보편성이 더 없어서 그래요. 일본이나 중국 영화나 만화 봐보세요.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정말 일본인답게 중국인답게 풀어냈는데요. 이게요. 결국 그런 요소는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보편적인 게 밀고 나가줘야 저는 전 세계한테 먹힌다고 봐요. 그러면서도 적절한 이 특수성이 가미될 때 재밌는 거지 너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정서로 풀어가 버리면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, 납득이 안 되니까. 한류가 저는 전 세계의 한류가 이렇게 한번 시끄럽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아, 이 민족이 힘은 있다라고 느낀 게 그거예요. 지금은 말초적인 거 가지고 나가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딱 이거 좋을 거다 하는 거를 알아서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. 큰 보살도를 하려면. 그래서 보살도는 눈치가 빨라야 되고 제가 항상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. 어떻게 남을 못 해줘요. 머리가 너무 안 좋으면요. 내가 받기 싫은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걸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또 해줄 수가 없어요. 마음은 있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. 또 머리가 뭐 다 천재가 되자는 게 아니라 웬만큼 해야 눈치도 좀 있어야 상대방 눈치도 좀 보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이거 싫구나 하면 빨리 멈출 줄도 알고 요걸 진짜 원하는구나 하면 더 제시해 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. 그 정도 그럼 머리 한국인이 머리도 좋죠. 남한테 맞춰주는 것도 잘해요. 일단 이득이 된다면 현재는. 나중에 양심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버리면요. 이 재능들을 활용해버리면 전 세계인을 위해서 되게 좋은 일이에요. 우리도 좋고 세계도 좋고. 그거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